전체 내가 네. 주식에 굴리는 투자의 규모를 여쭤봐도 되나요? 먼저 출연하신 분은 네. 5, 6억 정도 굴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한 10배 정도. 미련 없이 손절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제가 한 번에 다 자르는 게 네. 나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걸 알기 때문에 네. 아주 제가 그 좋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돈을 더 끌어와 가지고 네. 다른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 손실 난거 말고 다른 그래서 종목이요? 다른 종목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종목을 하다가 이제 그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50%다. 그럼 마이너스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얘를 해가지고 뭐 2, 30만 원이 또 수익이 나요. 네. 그럼 얘를 조금씩 파는 겁니다. 아, 2, 30만 원 어치씩? 조금씩. 네, 네. 10만 원이라도. 예. 네,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고통을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또 물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물릴 수 있죠.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투자의 세계다.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네. 그냥 거기서 넉넉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네, 저처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당연히 또 손실을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지만 시도를 해보는 게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이 하다 보면 계속해서 손절만 하지 않습니다. 아, 잘 네. 될 때도 있나요? 이익도 나고 제가 이제 경험을 또 많이 했던 게제 주변에 주식 초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서히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잘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점점 선수로 거듭나는 거예요. 점점 당연히 늡니다. 저도 1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봤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게 뭐 대박을 바라고가 아니라 적든 많든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내가 경제 신문도 더 읽게 되고 네. 뭔가 연결이 돼 그렇죠. 있는 느낌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정치권 이슈가 이제 여성의 출산 또 육아 정책 이런 게 앞으로 확대될 거다. 그러면서 아가방과 같은 유아 브랜드가 오를 것이다. 그리고 뭐 여가 시대가 앞으로 확장하면서 삼천리 그렇죠. 자전거가 더 많이 팔릴 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막 날마다 오르는 게막 보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들어가면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장기간 올랐어요. 올랐었던 그건 기억이 제가 되게 뒤늦게 알았나 나고, 봅니다. 예. 삼천리 자전거도 약간 장기간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왜 내가 사면은 떨어지느냐.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예. 얘기를 하고 다녔냐면, 너 내일 이거 사. 내가 이거 오늘 팔았거든. 근데 실제로 내가 팔면 꼭 오르고 이러더라고요.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원길님의 그런 주식, 이런 그 매매, 이런 거를 제가 봐가지고, 네. 자켓 점검을 하는 거죠. 아, 그럼 계속 우리, 잔소리를 하는 네. 거죠. 그 정원길님, 왜 샀냐? 아, 그럼 왜 제가 팔았냐?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대는데 그걸 분석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그 계좌 그 보고 네.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건 틀려먹었다. 그러면서 글러먹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예, 이건 무슨 생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네, 궁금증이 많으시다면 네, 네. 제가 또 잔소리를 하러 딱 자주 내 방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계속 제가 전체 내가 네. 주식에 굴리는 투자의 규모를 여쭤봐도 되나요? 먼저 출연하신 분은 네. 5, 6억 정도 굴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한 10배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아, 넣었다 뺐다 하는 금액이 그렇죠. 네, 다르니까. 계속해서. 아, 이 정도면 자산가 아닌가요? 직업이 자산가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그거죠. 코로나19 이후로, 네. 이제 하도 지원금이나 네. 이런 화폐를 그냥 풀어버리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자산 가격이 올라와서, 단기간에 그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아, 그러면 최근에 자산이 또 급격히 상승했다고도 볼수 있네요. 우리 효라클님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실히 그 코로나19 이후로 속도가 빨라졌죠. 이거 여러분도 생각의 전환을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뭐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너도 나도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모두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돈이 몰리는 곳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계속 돈을 벌거나 누군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린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라 나도 그잘 굴러가고 있는 어려운 불경기 안에서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이 바로 저는 재테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뭐 맞습니다.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이게 아, 아니라 예. 지금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 네. 그래서 저는 주식도 사실 호황이라면 호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또 언제 또 패러다임이 바뀔지 알수 그렇죠. 없는 일이고요. 세상이 힘들어진다,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다 하면 사실은 그 필연적으로 화폐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정부가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심각할수록 어마어마하게 화폐를 달러를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고 어마어마하게 지원금 미국은 1,000달러짜리 수표 막 우편으로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1인당 뭐백 몇십만 원씩 줬다고 그렇죠. 네. 하더라고요. 3차에 걸쳐서 무려 이제 5,500조 원을 뿌렸으니까. 예. 네. 미국이 특히 이제 어려워지면 사실 그런 자산 시장은 좋습니다. 왜냐면 그 돈이 또 그렇죠. 흘러가니까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원금 받은 사람들이 주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막 오르게 되는 올라가죠. 거죠. 그 기업이 좋아서 올랐다기보다는 돈이 그냥 몰려서. 돈이 많으니까 오르면 전 세계 증시가 다 따라가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됩니까? 네. 지금은 뭐잘 모르는 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ETF죠. 아, 그냥 그렇죠, 지수에 지수. 투자를 하는. 사실 그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상향 한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은 화폐량이 계속 증가하는 한, 지금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계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인가, 미국에서 또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그 시중에 자금을 좀 내가 줄이겠다. 금리를 올리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중에 자금을 좀 줄이겠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사실 이제 그때는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뉴스를 봤을 때는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라면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 ETF를 하시는 분이라면 개별 종목이 아닌 거라면. 그렇죠. 그거라면 그런 기조가 보인다면 사실은 다 팔고 이런 게 아닙니다. 10%씩 나눠서 아, 팔면 되는 서서히, 거예요. 아, 이제는 이제 끝물인가 보다 하고 그러면 되고 아직은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요. 제가 볼때 지금은 잘 모르신다면 ETF,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큼 사실 좋은 게 없다. 저는 한창 동학개미 운동을 할때 삼성전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저도 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네. 삼성전자를 살까? 그렇군요. 레버리지 ETF를 놔두고. 삼성전자가 사실 오를지는 잘 모르지만 지수는 무조건 오르는 거거든요. 아, 더 확실한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 그 계산 공식이 그냥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을 더한 게 코스피 지수예요. 삼성전자가 안 올라도 다른 게 많이 오르면 돼요. 아무나 오르면 그냥 코스피는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코스피 레버리지 이런 게 삼성전자보단 더 좋다고 늘 이제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셨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또 제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좋은 거는 자전거주입니다. 자전거요? 예, 자전거주. 자전거주가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공유 자전거의 확대예요. 저희 동네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인생에서 이런 게 이렇게 흔히 오는 경우는 아닙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확대되는 그렇죠. 이런 정책이나 이런 문화를 맞습니다. 만난다는 게. 왜냐하면 1년만 지나도 이미 공유 자전거는 많아져 있을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공유 자전거가 지금은 초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공유 자전거의 대부분이 삼천리 자전거나 알톤 스포츠. 인 거예요? 따릉이는 알톤 스포츠에서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T 모빌리티에서 하는 그 카카오 T 바이크는 삼천리 알톤에서 만들고
그런 공유 자전거 시리즈들, 타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산 자전거를 많이 씁니다. 이용해요. 예, 이렇게 갑자기 없던 공유 자전거가 이렇게 생기는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별로 흔들릴 것도 없고요. 공유 자전거가 갑자기 뭐 폐기되진 않을 거잖아요. 완전 전면 철회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건 아니니까. 갑자기 우리 안 한, 공유 자전거 안 한다. 네가 돈 내고 타고 다니라 하진 않을 거니까. 네. 사업자가 늘어나다가 누구는 망하겠죠. 경쟁이 막 심해지면서 치킨 게임이 되면서 망해도 걔는 자전거 주문하고 망하는 거니까. 아. 납품사는 너무 좋죠. 그렇군요. 네, 난립하고 우후죽순, 과당 경쟁 이런 거 너무 좋죠. 아 그렇군요. 삼천리자전거는 네, 업체가.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초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기 자전거가 그 초기에 있습니다. 근데 전기 자전거도 삼천리나 알톤 스포츠인가요? 네. 이게 너무 네. 기본적인 질문이라 사실 네. 이 질문을 하기가 꺼려지긴 네. 합니다만 이러한 소식을 네. 뉴스나 신문을 뭐 여러 개를 보면서 전파하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진짜 그랬어요. 아, 신문 여러 개를 구독하면서? 아니 네이버 뉴스 있죠. 네이버 아 뉴스. 그럼 카테고리별로 그렇죠. 저 네, 네이버 네. 뉴스에 그냥 뭐 꼭 뭐, 경제 아니고라도 생활 문화도 봤다가 그렇죠. 연애도 봤다가 하는 거예요? 연애 많이 봤죠. 아. 네. 그런 아이돌 복귀 언제 하나 막 이러고 네네. 근데 그러면은 비효율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주변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회사에 그런 사람 많아서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서로 보는 것들을 공유하는 그렇죠. 거예요? 일종의 스터디네요. 관심사가 다 다르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정말 그 효율적으로 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소식이나 뉴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어야 보는 거지 관심이 없는 걸 억지로 본다 한들 네. 거기서 중요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터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또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하기도 힘드니까 네.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것만 파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아 사실 저는요 네. 이런 전문가, 뭐 투자자 이런 분들에 대한 편견이 있기는 해요. 네. 어떤 편견이냐면 아, 이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데 진짜 부동산으로 떼부자가 됐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나는 계속 내 전문 분야인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굳이 시간을 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해주는 네. 왜냐면 그게 또 엄청난 돈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방송을 보게 되면 추천 종목 막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투자로 떼부자가 됐다면 굳이 출연이 얼마 안 되는데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주식만 이렇게 앉아서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 돈을 벌긴 하는데 그런 교류와 사람이 사회적인 네. 동물인데 그런 활동을 하는 거군요. 돈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돈은 벌리는데 네. 그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딱히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 사이버머니 같고 아, 별로 네네. 그 자체 의미가 없고 나 그 사이버머니 만나보고 싶다. 차라리 이렇게 네. 나와서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아 그런 삶의 네. 즐거움을 추구하는 측면이 될 수 있군요. 저 이제는 돈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네. 재밌는 거 회사 다닐 때 못했던 거 네. 이런 거 이제 좀 뭐 그런 측면이에요 저는. 그러면 그런 재미에 관한 이야기를 네. 우리가 채널 콜라보를 통해서 네네네. 좀 꾸준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 클리닉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님 계좌를 제가 보고 그럼 제가 다마고치처럼 그렇죠. 투자를 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추후에 뭔가 발전할 만한 네.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네. 아쉽지만 이쯤에서 네. 인사를 나누기로 해요. 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